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는 행복 가이드 향동써니입니다. 3월 27일 드디어 중흥 S클래스 입주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월세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실 입주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내부 평면도와 사진을 보면서 입주할 집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AB 타입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AB 타입은 판상형이라고 부르고 또 4베이 구조라고 부르죠. 먼저 현관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고요. 우측 신발장에는 전신 거울이 붙어 있어요. 현관으로 들어서면 좌측으로 공용 욕실, 그리고 정면으로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작은 방 3이 있고요. 작은 복도를 살짝 지나가면 조금 더 넓은 작은 방 2, 그리고 그 앞에는 꿈의 저장 공간 팬트리가 있습니다. 25평 거실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넓은 사이즈의 거실. 환기와 채광을 동시에 만족시킬 큰 창과 기본 옵션인 오븐과 쿡탑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 주방 옆으로는 시스템 도어가 달린 세탁실 및 실외기의 소음과 열기를 차단해주는 미닫이 문이 달린 실외기실이 있어요. 거실과 안방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CD 타입과 다르답니다. 파우더룸과 큰 창이 설치되어 있는 드레스룸, 그리고 부부 욕실이 있는 안방. 어떠세요? AB 타입 너무 마음에 드시죠? 전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향동써니에게 연락주세요. 좋은 물건과 인연을 맺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는 행복가이드 향동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